네, 그 이야기 우리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혼을 쪼개주시고 우리 삶을 격려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청소년 두 명이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민이랑 은송이 맞지? 네, 은송아. 엄마한테 용돈을 얼마 받아? 얘기 안 해도 돼. 얘기 안 해도 돼. 용돈을 받잖아.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다 용돈을 얼만큼 받았죠. 세빈이 때는 얼마 받았는지, 선우 때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30대, 50대 분들도 웬만하면 100원으로 모든 걸다 해결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100원이면 학용품, 뭐, 뽑기, 오락실, 떡볶이, 저도 팥빙수도 뭐 100원에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에게 100원만 하고 100원으로 모든 행복을 누리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분도 이 엄마에게 이렇게 100원을 원했던 분이 계신데, 이 엄마가 젓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꽤 수입이 좋다는 걸 알고 학교에 오고 갈 때마다 100원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한 걸잘 채우고 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자식에게 100원만 주는 거, 내가 자식을 망치는 길일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 100원만 주는 거를 멈췄습니다. 그때는 이 아들이 오기가 난 거예요. 아니, 엄마가 처음부터 주지 말던지 잘 주다가 안 주니까 이 뿔이 나서, 특별히 젓갈 장사했는데 손님이 오고 갈 때마다 100원만 엄마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주지 않았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서 어느 날이 친구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학교 끝나자마자 가방을 젓갈집에 내려놓고 계속 100원만 아무 의미 없이 100원만. 어머니가 너무 그날 하루 종일 시달려가지고 이놈 안 되겠다, 이놈 안 되겠다, 이놈 하다가 내가 장사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녁쯤에 이 아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100원만 그 엄마 이름이 100원만 엄마인데 100원만 엄마가 100원을 그 손에 쥐어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선우야, 100원을 엄마한테 떼써서 받았어, 강정희 집사람한테. 그럼 선우는 어떻게 반응하지? 잘 쓸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겼다. 네, 엄마에게 오기로 얻어내기, 엄마의 의지를 꺾으려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맞았대요. 이렇게. 왜냐면 엄마에게 100원만 달라고 했던 동기가 정말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보다는 엄마를 꺾고 싶어서, 엄마를 이기고자 그렇게 100원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가 기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100원만 기도하는 이 기도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100원만, 뭔가 하나님과 승부 봐서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가 자라지기 원하고 우리 기도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성경책 계신 분들 한번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과 33절을 보면 뭔가 이상한 반복과 요약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혹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해서 6장 끝날 때 다시 한번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 것과 주기도문을 한 절로 압축해 주시면서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요약이 6장 33절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길게 풀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의 기도를 반면 교사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기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31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했습니다. 세빈아, 이 기도가 맞니 틀리니? 맞지. 훈련소에서 주님을 많이 찾았대요. ROTC 훈련하면서. 주여, 조교가 빨리 저를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입은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또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마태복음을 보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이 땅의 모든 몸의 필요와 마음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구석구석 다 채워주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이 집에 갈 때 혹시 말씀을 잊을까 봐 그 허기진 배도 더불어 같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장 마태복음 보세요. 6장 11절에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받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까마귀를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3주 전에 저희 교회 한 형제 만났는데 지금 이제 설날이라고 육지에 가 있어요. 저를 만났을 때 자기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매년마다 직장을 갱신해야 되는데 1월 달에는 계약을 하는 연초여서 1월 달에는 월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달에 월급이 나오는데 자기가 직장 계약할 때 그걸 듣긴 들었는데 이 작년에 미리 1월 달 살 생활비를 준비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도 나이도 되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에는 주님 너무 민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필요를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예상하지도 못하게 전에 작년에 연구과제로 도와드렸던 교수님에게 수급이라고 왔는데 그 수급비가 한 달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하나님 목사님 이번 주에 까마귀가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밥을 살 게 아니라고. 그 까마귀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봐주시는 까마귀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우리 삶에 있다는 걸 우리는 정말 우리 삶에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드렸던 장현주 권사님, 우리 김석구 장로님,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 우리 장현주 권사님 정말 20분, 30분 통화가 금방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기도를 작은 것까지도 들으시는지, 얼마나 자기의 피로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섬세하게 이끄시는지, 그래서 미국을 떠나 이 제주에 오는 모든 삶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삶에 고백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두 분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 때 우리 그런 간증들 같이 나눠요. 우리 윤상희 권사님 세배 인사드리러 갔는데요.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치료하게 하시는 이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아 하나님 우리에 있을 것, 하나님 우리에 쓸 것들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그걸 너무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 느껴요. 그런데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도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은 잘못된 그 앞에 전제가 붙었기 때문에 3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의 내면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31절에 그들이 구하지만 염려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3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염려라는 단어가 분리시키고 갈라시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계속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말고 나와 하나된 마음, 나와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누리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주님은 두려움을 기초로 불안을 머금고 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로마인들의 기도를 많이 해요.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다만 로마가 자기의 속국이기 때문에 우습게 여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무 비종교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많은 신을 수입해서 많은 수호신들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래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다고 하면 그 신전들에게 절하기도 하고 자기 신전에 상들이 있어서 그 신들에게 다 빌었어요. 다 빌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누구 신밖에 안 구해요? 야훼 하나님밖에 구하지 않으니까 아휴, 신들 아래 세상에 사는데 한 신밖에 모르는 저 어리석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상도 있었다고. 그만큼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자기를 구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염려와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뭔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 한 신만이라도 자기에게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대요? 다 이루어주겠다. 그럼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뭐예요? 안정과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 안에 나에게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는 너와 함께 내 자신을 보여주겠다.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에 강정희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죠? 수요일날 혹시 말씀 기억나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 주께서 눈을 뜨고 우리를 주목해 보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확신과 안정과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6장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만큼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집요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번 볼게요. 4절과 6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서 당신의 눈을 걷어가지 않으시는 나는 너를 주목하고 본다. 나는 눈동자같이 너를 두려지게 본다. 8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세요.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미처 우리가 신음 소리만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의 어떤 모양새도 다 하나님은 아신대요. 18절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상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 26절을 봐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르지 않느냐. 보아라. 이 들풀 하나도. 이 새 하나도. 이 들꽃 하나도. 30절에 내가 입히지 않느냐. 26절에 이 모든 것보다도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왜 주님이 16절에 걸쳐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 자신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보잖아. 내가 알잖아. 내가 갚잖아. 내가 기르잖아. 내가 입히잖아. 너희는 너무 귀하잖아. 그런데 염려하지 마. 확신 가운데 기도해. 담대함 가운데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담대함과 이 평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 어떨까요? 같이 불러주세요.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화.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화.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영원히 주를 찬양하. 여러분 이 찬양처럼 기도하면 좋겠어요.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기도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그리고 제가 행원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를 하면 믿음이 자라거나 실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실족하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정말 믿음이 자라기 원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들락날락한테 추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이 있었어요.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 재정의 메인 게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 과정들과 시간들을 통해 당신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제가 요즘에 염려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의 염려로 불안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보다 너무 더 태평하시고 너무나 더 평안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돌보시고 아시고 제가 어제와 오늘 계속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유라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유라가 요즘에 거의 집에서만 놀잖아요. 그래서 잠 옷 바로만 있는데 오늘 7시 49분에 뭔가 쿵쾅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목양식 물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아파! 하고 저에게 막 달려오는데 아빠하고 저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뽀뽀하면서 이게 오늘 아침에 현장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나 아빠 옆에 있겠다고 아빠 나 꽉 안아달라고 요즘 제가 이렇게 볼에 이렇게 소리 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뿡뿡뿡 이렇게 하면 그 방구 소리 내달라고 방구 소리 많이 내고 많이 내고 많이 내고 그리고 돌려보내줬어요. 유라가 거침없이 온 힘을 다해서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그게 오늘 이 설교 전하면서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전능하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 올 한 해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안겨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배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방인의 기도가 염려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기도해도 되는데 먼저 나의 것을 챙겨달라고 얘기해요. 오늘말로 이야기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면 내가 너에게 중요한 것을 알아서 챙겨주겠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덤으로 거저 주신대요. 알아서 주신대요. 알아서 주님이 두둑하게 챙겨주신대요. 무엇을요? 너에게 중요한 것 알지만 나에게 먼저 소중한 것을 챙겨주면 내가 뒤를 봐주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면 중요한 것을 다 봐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아내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마음의 어려운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의 내용을 다 얘기하진 않지만 상담하면서 겪는 그 아픔과 그 답답한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오늘 표현으로 보면 딱 이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또 자기 인생의 철학에 나름대로 중요한 걸 다 잡았는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외형적으로는 아니 이 제주도에서 볼 때는 저분 꽤 괜찮은 분인데 그분의 내면과 그분의 자녀들은 죽을 것 같아서 죽고 싶다고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걸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얻었지만 소중한 것들이 깨어졌을 때 그 중요한 것들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 중요한 걸 다 얻은 순간에도 소중한 자기 자신의 내면도 깨어지고 또 관계도 깨어지니까 그 모든 축복이 하나도 자기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회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김양일 사님 정치와 경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교회 목회하다가 자기 자녀의 영혼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목회는 했지만 자기 자녀에게 믿음의 전수를 갖지 못한 이 소중한 일을 뺏는다는 것. 많은 한국의 엄마 아빠들이 너무 바빠서 자기 자녀에게 믿음과 사랑과 풍부한 정서 주는 일들을 잊지 못했을 때 중요한 것들을 잃었지만 소중한 것들이 다 깨어진 것들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관점으로 봐주세요. 오늘은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의 대립이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들은 사람의 칭찬과 관심과 인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었고요. 그들은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시장 어귀에서 옷을 휘황찬란하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할 때도 일부러 슬프고 아프고 애통한 것처럼 얼굴을 이렇게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너희는 사람의 칭찬을 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런데 소중한 나와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없구나.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걸 너무 크게, 너무 큰 프로젝트나 너무 주님을 위한 위대한 과업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중요한 것들과 소중한 것들을 택해야 하는 그 시기에 내가 중요한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중히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 나누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손에 움켜쥘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소중한 관계들을 계속 잃어버려요. 지난주에 창세기 46장 이 야곱의 삶을 묵상했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해요.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내 베냐민을 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자기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배했던 부엘세바에 가서 이삭이 하나님을 부르고 제단에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를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불러주세요. 야곱이 자기 삶의 중요한 것들을 계속 챙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자꾸 잃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들보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도 보세요. 모세는 40년간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기가 헛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책임져야 돼. 내가 이들을 구출할 거야. 그래서 몸에 힘이 빡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쳤지만 죽일 정도로 자기 힘 조절이 안 됐습니다.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를 광야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가 중요한 것을 뒤로하고 소중한 내면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떨기나무, 성령의 불 앞에 멈추고 귀를 열 수 있는 내면의 영성을 준비시켜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과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을 먼저 가장 최으뜸으로 둔다는 것이에요. 2021년 중요한 것들 사이에서
소중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선우가 와 있는데 우리 선우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이번 주에 만나기도 하고 세뱃돈도 주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선우가 화요일날 저녁 9시 반쯤인가 저에게 이렇게 전화왔어요. 목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통화 가능하지. 선우야 근데 이 밤에 무슨 일이냐 이거 했을 때 선우가 지금 고깃집에서 2월 말까지 일하고 있는데 3월부터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동복에 가다 보면 그 카페 그 연예인이 하는 아주 바닷가에 있는 공 무슨 카페 있어요. 아주 예. 근데 그 카페에 됐는데 복리후생도 좋고 주 5일제 근무고 월급도 좋아서 우리 선우가 나중에 카페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페 이렇게 경력도 할 겸 이렇게 배우면 좋겠다 하려고 했는데 선우가 안 해. 주 5일인데 이 주 5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니라 랜덤으로 주일날 출근이 껴서 지금 자기가 제주도 와서 주님 붙잡고 주님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마저 포기하면 양보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겠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지만 취소하기로 하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선우에게 얘기했어요. 선우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니?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모르시겠니?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모르시겠니?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을 같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2021년 매일 선택할 거예요. 매일 결정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게 있고요. 소중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 두시라고요? 소중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자리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우리 뒤를 봐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100원만 얘기했는데요. 사단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다 가져갑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인들에게 16세기, 17세기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제 상선을 가지고 노예 무역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물 교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럽인들은 사탕수수나 이런 거를 일찍이 발견해가지고 사탕수수를 가루로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의 설탕처럼 먹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대륙에 와서 아프리카랑 무역을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 마을에 가서 본 게 다이아몬드와 보석들이었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어떤 잘 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부터 그 아프리카 한 해안가 마을은 이 보석을 가지고 놀았어요. 마치 우리 공기 놀이 하는 것처럼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유럽인들이 이 보석을 어떻게 자기 걸로 가져올 수 있을까? 마음의 경계가 많으니까 배를 멀찍이 띄워놓고 이렇게 총 같은 걸로 이렇게 화살 같은 걸로 이렇게 사탕수수 가루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먹는 신용을 하게 해서 그 해안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걸 먹게 했습니다. 사탕수수들을. 그래서 사탕수수를 먹고 사탕수수가 전염이 돼서 그 사탕수수 떨어진 가루를 자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웰컴 웰컴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선들이 점점 가까이 와서 이 해안가에 닻을 내리고 돛을 내려서 그들과 함께 물물 거래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탕수수 가루 하나 주고 보석 하나 받고 다이아몬드 하나 받고 나중에는 이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들이 이미 설탕의 맛과 단맛을 알았으니까 사탕수수 가루 조금 하나에 이만큼 보석들을 가지고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이 마을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과 연이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똑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말씀이 더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혹시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오늘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이 더 있는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근데요 왜 적은 무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빼앗기는 일이 많아서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적은 무리여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상속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감히 소원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기 너희 아버지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요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요한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요한이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요한이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더덩실 춤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소중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찬양팀 함께 나와주셔서 우리 같이 고백할게요.